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논쟁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새로 생긴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 편지를 통해 참된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참된 경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단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단자들이 주장했던 경건의 내용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 저속하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단자들은 경건 훈련을 위해 육체와 관련된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금욕 수행을 주장하며 혼인을 금지하고 음식을 규제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경건 훈련을 위해 믿음과 관련된 내적인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습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경건 훈련을 하는 삶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공동체가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자들이 육체적인 경건 훈련을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교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제하길 원했습니다. 이단자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첫 번째 실천사항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파송된 지도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훌륭한 대변인이자 메신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각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